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. 임영웅 코수염에 대한 팬들의 반응.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뽕수 악당에서는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죠. 이날 임영웅은요,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수염 기른 모습도 약간 왕세자 느낌 나더라고요. 임영웅은 2주 동안 한 번도 안 자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해장국 먹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, 먹고 자고 운동하면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. 임영웅은 2주 동안 취미생활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수염 기르는 사람 싫어하는데 근데 영웅님 수염 기르니 왜 이렇게 순둥이 같으면서도 귀여워? 야생미와 귀여움이 공존하는 웅빈손 크루소 너무 귀여워. 머란들 안 이쁘리. 영웅이 수염 좀 보소. 남자는 남자네. 너무 웃겨. 영웅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. 남자들은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지내면 면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죠. 그런데 눈도 좀 부은 듯하네요. 잠도 푹 잤나 봐요. 그래도 멋져요. 수염이 있는 상태에서 액션 영화 두 주먹 멋지게 뻗으면 세상이 흔들릴 듯. 수염 기른 모습은 좀 낯설지만 영웅님 버킷리스트 중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모습이었나 봐요. 수염 기르지 마세요. 너무 상남자 같아서 제 가슴이 뛰어요. 영웅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영웅아 너 코 수염 그게 뭐냐?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. 코수염은 내 거다라고 아이디 김웅국 배철수님이 말씀했습니다. 그분들 꼭 코수염 뺏으면 안 되겠죠?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임영웅 팬들에게 2020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임영웅의 코수염 아닐까요? 제가 테나 제트 콜리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.